뉴진스 민지는 팀에서 맏언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예시로 뉴진스는 침착맨 채널에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침착맨은 뉴진스에게 저희 채널 보신 적 있어요? 라고 물었고 같은 멤버 헤이는 킹받네를 통해 침착맨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받네 단어를 어디선가 듣고 멤버 앞에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민지가 헤이나 말을 할 때 그 출처를 알고 써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써? 라며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침착맨과 주우재는 그건 진짜 중요하다. 괜히 출처 모르고 막 별뜻 없이 썼다가 괜히 또 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민지도 아직 어린 걸로 아는데 되게 현명하다. 저런 거 알려주는 사람 옆에 있다는 건 진짜 복이다. 너무나 맞는 말. 나이도 어린데 똑부러진다. 애가 어른들보다 낫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민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민지의 부모님이 피아노를 오래 하시기도 해서 민지 또한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싫었다고 하며 포도알도 계속 채워야 되는 것도 싫고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죠. 그러자 부모님은 민지한테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합니다. 민지는 외동이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앨범에는 오빠 얘기를 적었는데 동생 이야기는 못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동생이 많이 슬퍼했다고 하며 여동생은 민지한테 언니 왜 나는 없어? 내가 언니 동생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놀려 라고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정리를 습관처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할 땐 본인만의 규칙이 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규칙을 오래 유지하는 편이라고 하죠. 인형들도 침대에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 자다가 인형을 안으면 흐트러지는데 어둠 속에서 인형의 촉감을 느껴 그 인형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는다고 하죠. 민지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낯가림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국수, 비빔면, 콩국수를 안 먹어봤다고 하죠. 이에 대해 같은 멤버 헤이는 언니 지금까지 살면서 비빔면 안 먹어보고 뭐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지는 막국수는 먹어봤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멤버 헤인 또한 콩국수는 안 먹어봤다고 합니다. 뉴진스에는 리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각자 포지션에서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더 없이 활동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 또는 커뮤니티 댓글에 뉴진스의 리더는 민지다 라는 말이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뉴진스로 활동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멤버들은 모두 민지를 쳐다보기 때문이죠. 민지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지는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 발음도 좋고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국어가 나오면 호주 출신의 멤버 하니와 다니엘에게 영어로 자주 설명해 준다고 하죠.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니와 다니엘이 모르는 한국어가 나와 당황할 때 그 상황을 즉시 알아차리고 영어로 설명해주고 챙기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같은 멤버 혜인이 말하길 민지 언니는 츤데레 끝판왕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민지를 처음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 신경 써주고 배려해준다고 합니다. 한 일화로 혜인이 병원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자 민지는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물어봤어? 그래서 네가 감기야 독감이야 라고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민지의 공연 후기도 잠깐 화제가 되었었으며 2022년 9월 말쯤 공연이 끝난 다음 후기로 저희 사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라이트 안 켜주실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말 꺼내자마자 바로 켜주셔서 너무 감동했다. 그리고 무대에서 보는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예뻤다. 정말 너무 즐거웠다. 라고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민지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살다 중학생 초반에 학원 대방 오디션으로 연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습생 생활을 위해 서울로 전학을 갔으며 학교에 엄청 예쁜 학생이 전학을 왔다 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동창말로는 성격이 되게 좋았다고 하죠. 민지는 04년생입니다. 청순한 비주얼로 청순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옆모습이 세계 3대 미녀 중 한 명인 올리비아 하세의 옆모습을 닮아 제2의 올리비아 하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고전적이고 깔끔한 느낌의 외모로 커뮤니티 댓글에서 올리비아 하세가 자주 언급된다고 하죠. 민지는 순한 얼굴 덕분에 곰돌이상 또는 강아지상으로 불리는데요. 단체 사진을 보면 다른 멤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해 보이는 얼굴이죠. 그래서 고양이상인 같은 멤버 혜린과 강아지, 고양이 케미가 좋아 팬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곰돌이상, 강아지상 덕분에 고마지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민지는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BTS의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에 같은 멤버 하니와 같이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하이브 출신 연습생이 BTS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잠깐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기록들 덕분에 BTS 여동생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도 생겼었습니다. 민지는 2017년도에 소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빅히트와 소스뮤직이 합작해 진행한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의 공고 포스터 영상 속 홍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 중 가장 먼저 입단한 인물은 민지입니다.